안녕하세요. 로얄 마스터 민혜채입니다. 열기가 무진장이 뜨겁네요. 아,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는 센터가 되는 것 같아요. 모처럼 이렇게 만땅 차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오토 판매사 교육에 거의 제가 강의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자진해서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. 이번 오토 판매사 교육은 모두가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총장회의에서 나서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역시 단장님하고 또 총장님들이 강의하니까 그래서 많이 온 건 아니죠? 예. 그래서 많이 왔어요? 나보러?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는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고 오토 판매사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공이 빨라지고 또 사업이 정말 순탄하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내가 오토 판매사를 빨리 못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? 왔다가 또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렇게 반복이 많이 이루어지죠. 예. 그래서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진행이 되고 어떤 분은 6개월, 어떤 분은 뭐 1년, 또 1년 6개월 대체로 보면 1년 6개월 정도는 다 판매사를 다 가더라. 예. 근데 이제 결국은 1년 6개월 만에 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빨리 나의 그 기본적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대체로 이제 사업자가 안착이 되는 그 과정이 보면 거의 1년 돼야 개념을 좀 찾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럼 그걸 이제 빨리 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요즘 이제 뭐 분당 탑 그룹 전체가 토요일 날 시스템에 오전에 이제 뭐 성공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아마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.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참여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, 그죠? 내가 참여를 하냐 안 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 왔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걱정 많이 하죠, 그죠? 이미 이제 코로나는 지나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내가 빨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. 예? 여기 대체로 지금 예, 보시면 거의가 오토 판매사가 안 되고 있다. 맞죠? 예. 그게 이제 애터미의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럴까? 아니죠. 아니잖아요. 그리고 센터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럴까? 아니죠. 그럼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? 내가 문제인 거야, 내가. 나한테 문제를 못 찾고 어떻게 찾아요? 그냥 한 사람이 오면 일을 하겠지. 그죠?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. 내가 오토 판매사를 못 가고 있다는 건 내가 정말 시스템에 앉아가지고 시스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하나라도 옮겼냐 이거죠. 얘기를 듣고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정말로 그거를 내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 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.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맞죠? 뭘 해야 돼요? 그냥 사업 설명만 계속하고 댕겨? 네? 첫 번째 문제가 내가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. 내가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. 내가 정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다. 만약에
이것이 검증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누구한테도 막 부를 수 있겠죠. 안 그런가요? 네. 호응을 좀 많이 해줘야 돼. 네? 내가 봤을 때는 그래. 내가 써보고 정말 그걸 감동이 느끼고 정말 이 제품이 타사 제품 보다가 정말 좋은데 정말 싸다고 내가 느꼈을 때 그때 말이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? 안 해봐야 돼요? 그리고 던져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얘기 나온지 체크해야 돼요? 안 해야 돼요? 해야죠. 이때 언제 하냐면 판매사 도전 과정에는 15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뛰어다닐 거라고요. 그렇죠? 그러면 그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예? 그리고 판매사 도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? 어떤 일을 해야 돼? 아, 제품 전달하는 사람들 관리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? 판매사 지나고 난 다음에 매출이 달라지는 거예요. 맞죠? 네.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제품을 전달 안 하고도 나는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 판매사를 넘어갈까요? 안 넘어갈까요? 안 넘어가. 절대로 안 넘어가. 절대로. 그래서 저도 2013년 3월 달부터 제가 소실적 라인을 키우면서 2013년 12월까지 정말 길거리 다니면서 영업했어요. 하루도 빠지지 않고. 그 과정을 거쳐서 가니까 결국은 뭐가 생기냐면 오토 판매사가 넘어가더라고. 그 나도 뭐야? 내가 사실 쪽팔려서 못해. 나는 예? 저 짜장면집 해도 짜장면 통을 들고 댕기지를 못했어요. 짜장면집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남한테 뭔가 준다 이런 거를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은 내가 하면 성공 확률은 1%밖에 없다. 그럼 내가 결국은 뭐야? 판매사가 되기 위한 행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? 했죠. 하고 나니까 넘어가더라. 에? 그럼 지금은 뭐야? 사장님 내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?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? 왜 판매사가 안 되고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내 산하가 계속 멈추고 있을까? 내가 소비자들 초대도 안 되고 못하고 있는 이유. 여러분들이 꿈은 꾸고 있는데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. 정확한 나의 목표가 없어. 그러니까 제품 외형 정말 제대로 해봐야 되고, 그렇죠?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. 애터미에서 내가 어떤 꿈을 꿀까? 내가 만약에 애터미의 임페리얼 된다면 그 임페리얼 된 다음의 삶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딱 그려지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해차마다 목표가 다 생겨요. 그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있잖아요. 그죠?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인생 시나리오 좋은 집 네. 이렇게 썼어요. 좋은 차. 그죠? 근데 실질적으로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거기에 얼마를 지출을 해야 될지 지출이 안 나와.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지출이 나와요? 안 나와요? 나오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판매사가 되고 첫 단계잖아요. 그 판매사가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여러분들이 꿈이 정확하게 내가 5천만 원 벌어서 이거를 지출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. 정확하게. 나에 대해서 얼마가 지출이 되고 나의 그 집에 얼마가 지출이 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지출이 얼마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상상력으로 해가지고 다 지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
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정확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. 맞죠? 그 목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목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? 내가 쑥스러워서 못 가고 그죠? 내가 얘기를 못하고 이러니까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죠. 저는 그렇다고 봐요. 제가 애터미 딱 플랜을 딱 봤을 때 5천만 원 내 거다. 5천만 원 내 거다. 7만 6,500원 받을 때 8만 원 받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7만 원이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을 했어요. 난 그렇게 일을 했어. 그래서 한 번도 애터미에서 애터미 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 분당 탑센터에서 내만큼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이 없어요. 제가 얘기하잖아요. 처자식 다 버리고 난 애터미에 올인했다고. 내가 성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?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. 그죠? 가난하게 산다니까. 근데 그 반대에 무릎쓰고 어떻게 해? 나는 7천만 원 벌어야 되니까. 5천만 원 내 걸로 가져와야 되니까. 난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해도 한 번도 뭐예요? 가난하게 내가 애터미에 정말 남한테 빈대져 가면서 밥 얻어먹어 가면서도 제 속은요 가난하지 않았어요. 정말로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지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나는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하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한 번도 그거를 내 머릿속에다가 떠쳐본 적이 없어요. 제 목표가 2013년도에 제 목표가 2016년도 12월 달 1회차에 본부장 간다. 갔을까 안 갔을까? 갔어요. 그걸 매일 외우고 외치고 그렇게 했어요. 나는 애터미에서 최고의 강사가 되겠다. 외쳤을까 안 했을까?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외쳤어. 난 최고의 강사가 되겠다. 정말 멋지게 해내겠다. 변희세 화이팅. 변희세 화이팅. 맨날 변희세 화이팅. 된다 된다가 아니고 정말 되게끔 내가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을 봐봐요.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데 큰일을 어떻게 할까요? 큰일을 할 수가 없어.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기본이 뭐예요? 기본이 센터 출근해야 되잖아. 아니 어떤 단체가 출근을 안 하고 사업을 해갖고 성공을 해. 그 성공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성공할 수도 없지만 성공을 한다고 해도 모래성처럼 싹 무너져요. 그게 나부터가 준비가 돼야 돼. 나부터가. 네? 나부터가 내가 정하고 내가 정한 데 대해서 나와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남하고의 약속도 지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탑센터에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거는 안 하고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팔매사가 늦어지는 거예요. 아니 봐봐요. 내가 있고 파트너가 있고 그죠? 나의 파트너가 또 같이 있고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?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? 같은 생각, 같은 방향, 같은 목표, 그죠? 이것이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자, 아니
나는 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부업자는 부업자 맞게끔 그걸 시스템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되고 전업자는 어떻게? 전업자 시스템에 부업자 시스템에 모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야만이 속도가 빨리 나요. 속도는요.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세가 딱 갖춰졌을 때 그때부터 속도가 나요. 그때부터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속도가 나기 이전에 여러분들 다 뭐야? 열정 다 떨어지고 그죠? 열정 다 떨어지잖아. 그리고 다시 열정 끌어올리니까 끌어올려져요? 안 끌어올려지는 거야. 안 끌어올려지는 거야. 센터와 원데이와 석세스를 우리는 뭐야?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가는 곳이다.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된다.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밖에서 뭔가 이루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떤 분들은 밖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죠. 이 자리에 지금 안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내 파트너는 밖에서 그만큼 할 수 있을까? 내보고 밖에가 그만큼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? 못해. 못한다니까. 그렇죠? 그러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시스템에 같이 앉아 있는 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서 시스템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팀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그럼 내가 참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? 해야지. 얼마나 중요한데요. 제가 성공한 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다. 제가 무슨 제품 설명을 막 해. 나 우리 머리 안 좋아서 그렇게 못해. 회장님이 뭐라 그래요? 써보고 좋으면 쓰지. 뭘 설명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그래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써본 느낌으로 전달하고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초대하고. 그죠? 초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사업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 아니에요. 이 안에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판매사 도전 과정이 도전 과정에서 최고 많이 이루어져 그런 일들이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야? 초대해서 시스템에 앉히고 초대해서 시스템에 앉히고 제품 쓰는 사람이 오는 게 빠를까요? 아니면 사업적으로만 보고 오는 게 빠를까요? 제품 쓰고 오시는 게 최고 빨라요. 그래서 애터미는 제품을 먼저 전달하고 사업적인 건 나중에 보게끔 어디서 보게끔 시스템에서 보게끔 원데이에서 보게끔 석세스에서 보게끔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다 하셔야 되는 거야. 반드시 하셔야 돼. 반드시. 응? 봐요. 저는 애터미 사업에 정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. 제 성격상으로는. 근데 애터미에 와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요? 첫 번째, 센터 문고를 매일 잡고 간다. 아침이든 저녁이든. 근데 한 번도 저녁에 와서 잡고 간 적은 없어요. 아침에 잡았어요. 그걸 1번으로 했어요. 그리고 이 센터를 내 센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을 했어요. 두 번째, 성공하는 그날까지 시스템에 담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. 지금까지도 안 빠지고 있죠? 지금까지도 안 빠져요. 해외 출장 안 한다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. 나 아직 5천대 5천 못 갔잖아요. 그죠? 나 5천대 5천 넘어가야 되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세 번째, 나 때문에 이 사업 안 하고 가는 걸 안 하겠다. 내가 싫어서, 내가 미워서, 너 보기 싫어서 이 사업 안 하겠다. 이 소리 안 듣게끔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이
저한테 그 기준을 딱 주고 저는 그거를 실천해 왔어요. 그래서 단 한 번도 단 파트너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. 무진장이 당당해요. 왜?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테 한 점 부끄럼 없이 애터미 사업했다. 지금 애터미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고 미안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. 그 간절함이 나는 반드시 파트너들을 이끌어서 어디까지는 올려놓겠다. 그러니까 다 같이 나 돈 벌자고 하기 위해서 그죠? 사람들 모시고 와서 그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고 물론 본인들이 안 움직이고 그죠?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죠. 네? 결국은 뭐냐? 여러분들이 스폰서 파트너와 CTM을 함께 같이 타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. 그렇게 해야만이 자 나는 부족하지만 그죠? CTM이 부족한가요? CTM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. 우리 사업할 때보다가 우리 내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가 지금이 엄청나게 쉬워요. 근데 결국은 뭐냐? 내가 자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반드시 나와 함께 세 명이 같은 곳에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매 회차마다 여러분들이 뛰어야 되는 거지. 언제까지? 언제까지? 세미들이 오토팜에 사갈 때까지. 그죠? 네. 그러면 이 세미들이 다시 밑에 세미에 또 그 목표를 잡고 하겠죠? 네. 우리 사업 해보니까 딱 여기서 200만 원이 딱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피하기 시작해. 살살 아주. 여기서 200만 원 들어오면 요 밑에는 200만 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? 여기가 200만 원씩 들어오면 여기는 얼마 벌어요? 300, 400 넘어가죠? 그렇죠. 근데 내가 오토가 되는 순간 뭐야? 잘 안 해. 같이 안 해줘. 그럼 결국은 뭐야? 여기에 고스란히 그냥 도사돼 버리죠.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네? 내 좌우에 두 명이 반드시 리더스 클럽, 로얄 클럽 갈 때까지 같이 뛰어주셔야 돼요. 내 좌우에 로얄 클럽, 리더스 클럽 못 올라오신다면 여러분들 사업은 잘못하고 있다. 그것까지 가기 전에 지금 첫 판매사, 그죠? 판매사 도전, 판매사 유지. 이걸 여러분과 여러분 파트너와 여러분 소비자와 함께 하면은 무진장이 쉬워져요. 무진장이 쉬워져요. 근데 이 자리에 오라 그러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고 어떻게 가면 안 올까? 가야만이 눈밖에 안 벗어날 것 같고 그죠? 그래서 억지로 그냥 오기 싫어. 아니 그냥 오토파면들은 한 달 전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. 그죠?
분당 탑센터의 모든 일정은 한 달 전에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. 회사 시스템은 6개월 전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. 그 시간에 맞추면 되지. 그 시간 내가 마치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활동하고 모든 걸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5천만 원 1억 버는 게 더 중요해요. 아니면 지금 에? 뭐 신랑 어디 가자 그러고 뭐, 어? 뭐 시골에 뭐 일이 있고 그게 더 중요해요? 아, 1억 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 그죠? 어? 우리 집에 우리 전 집안 식구들이 변희세의 다단계가 다 성공했다고 난리 났어 전부 다. 예? 안 쳐다보다가도 지금은 내가 잘 나간다고 다 난리야. 내가 어떤 행사에 안 나타나면 어, 외국 갔는갑다? 어, 이렇게 생각해 그냥. 예? 어. 내가 나타나면 이제 다, 저 배치 항상 타고 다니거든요. 예? 다 쳐다봐 그냥. 그리고 자신 있고 걱정 없이 살고 스트레스 많지 그죠? 다 지금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잖아요.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. 정말 힘들어요. 근데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힘드나요? 힘들어요? 더 열심히 뛰면 돼. 더 열심히. 더 열심히 뛰시면 돼. 더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솔선수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스폰서보다 내가 먼저? 그죠? 내가 먼저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뒤져보시고 그 인생 시나리오에 내가 5천만 원을 다 지출하는 사람이 지출을 한번 해보세요. 지출을. 신랑한테 얼마 주고 애들한테 얼마 주고 형제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예? 그다음 기분은 내가 얼마나 해야 되고 그 지출을 한번 해보시라고. 그 지출을 해보고 그거를 내가 글로 작성하고 그걸 준비했으면 그 인생을 살아요. 그 인생을 살아. 근데 덥고 많으면 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. 예? 밥하는 아줌마 얼마 주고 청소하는 아줌마 얼마 주고 그거 다 하시라고요. 다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은 5천만 원이 남고 어떤 분들은 5천만 원이 모자라고 5천만 원 지출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